제가 말씀 꼭 말씀드려보는 거에 대한 게 있는데, 한간에서 송학수 목사가 저 둘을 지원해가지고 나왔다는 소문이 난 부대는 데가 있어요. 그럼 절대 아닙니다. 10원 하나 버틴 게 없어요. 만약에 그런 10원 하나 이번에 받아가지고 출마했다 그러면 언제든지 사퇴할게요. 문제가 생기면. 그런 유언비가 나와서 오히려 송학수 목사한테 미안해. 제가 그분이 그렇게 내한테 돈을 줄 이유도 없고, 그분 돈 받아서 나보다 말도 안 되는 소문을 퍼뜨리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, 그래서 다 제가 지금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. 누가 그런 말을 하고 있는지. 제가 한기청 대표장이기 때문에, 그분들하고 다툴 수가 없어요. 맞추면 한기청의 손해입니다. 참고 있긴 있는데, 모니터링은 다 하고 있고요. 우리가 저는 이 대표단 출마할 때 우리 뭐 행정실장도 다 있는데, 우리 교단 노회가 거의 90% 됩니다. 그래서 한 노회에서 100만원씩 지원해. 돈도 받아요. 이번에도 돈 받았습니다. 총에서 돈 받고 노회에서 돈 받고 대구도 보태고. 그래서 한 우리 노회는요, 옛날 한교련 대표단 할 때도 그렇게 노회에서 돈 다 내가지고 그거 다 지원했어요. 지금 운영비도 다 지원해주고 있습니다. 우리 노예 누군지 다 알아요. 노예 정식으로 공부 다 갔어요. 그래서 후원 받고, 그 정성에 돈이 어디 있어서 출마하냐. 송학수가 대해주지 않았나. 이래가지고 유언비를 퍼뜨리는 사람이 있더라고요. 제가 지금 개인 내용 조사하고 있고요. 조사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어떤 데는 뭐 정성 목사가 뭐 돈 받고 목사 안수했었다 이런 소문 퍼뜨리는 사람이 있어요. 저는요, 고시 우리 교단은 그런 행태가 아니에요. 모든 걸 고시부에서 다 해요. 안수할 때 가서 저는 안수만 했습니다. 제가 그게 관여할 틈이 하나도 없어요. 여러분, 제가 지금 우리 개혁교단하고 통합하기 전에 합동개혁교단이었어요. 합동개혁교단에서는 제가 그게 끼인 고시 보는데 참여할 수도 없고 끼지도 않습니다. 그래서 만약에 내가 뭐 진짜 수십 년 동안 이 일을 하면서 돈을 받았다, 그 건이 생기면 저는 언제든지 사퇴할 거예요. 한 사람도 그런 일이 없습니다. 저는 할 수 없는, 그게 양심을 걸고 하는 게요. 근데 이상한 말을 만들어서 계속 유언비를 퍼뜨리니까 언젠가 여러분도 그 얘기 들을 것 같아서 제가 미리 말씀드리고요. 그런 일이요. 그랬는데 지금 상상도 할 수 없고, 지금 합동개혁이라는 이름을 많이들 씁니다. 교단 이름을. 그 이름은 저하고 직간접적으로 관계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죠. 제가 잘못했으면, 우리 교단이 잘못했으면 그 이름 쓰라고 제가 죽겠습니까? 그 이름 쓰라고도 안 써요, 그분들이. 합동개혁이라는 교단 이름은 대부분이 저로부터 관계되어 있는 사람들인데, 잘하고 있으니까 그 이름 쓰는 거예요. 제가 무슨 돈 받고 안수 나고 그랬으면 그분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? 약 7천 내지 8천 교회가 우리 교단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예요. 단, 우리 교단 안에서는 단 한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. 그러니까, 혹시라도 그런 유언비 있으면 여러분, 오늘 제가, 혹시나 또 나중에 뭐, 저는요, 유언비를 많이 당해봤는데, 그냥 많이 참고 있는 사람이에요. 그냥 참고 지나가는데 싸움하기 싫어서. 제가 남을 힘들게 하려고 해본 적이 없어요. 아직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단 한 번도 고소 고발해본 적도 없고 그런 일 자체를 안 합니다. 그런데 당하기는 수없이 당해봤어요. 그런데 굳이 왜 대표장 나오면 그런 얘기가 만들어지는지. 그러니까 송학수 목사한테 진짜 미안해요. 저는 그분이 10원 하나 준 것도 없거든요. 왜 그분하고 저를 엮어가지고 그런 말을 만드는지. 제가 말을 안 하려고 그러다가 송학수 목사님한테 미안해서 이 말씀은 그건 절대 아니라는 거 말씀드립니다. 예, 감사합니다.